근데 재밌을 것 같아. 어 재밌어 재밌어. 새로 고침 한번. 어 해주세요. 새로 고침. 왜냐면 딱 이것만 봐도 너무 웃기잖아. 재밌을 것 같냐? 그렇지 않냐 서윤아? 와. 야 BGM 맞다 그래. 와 그래 아~ 이러면 할 맛 나지. 요거 들어주세요. 프레젠테이션 모드. 프레젠테이션 모드. 예. 와. 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쳤다. 드래그 하면 되는 거야? 예. 와. 돼요. 예를 들어봐. 그냥 막 옮겨봐. 그것만 보여주게. 아무나 자, 드래그 해봐. 오케이 오케이. 이걸 사람들이 보여줘야 알아. 자. 어. 어 많은 BJ들이 있죠 여기서 어, 아무나 자, 옮겨봐 아무나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어, 그냥 막 옮겨보라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올렸다가 아~ 예를 들면 지코 형이잖아 A급에 박았어 박았다 우리끼리 막 썰전하다가 아, 그러네 아, 그렇지. 지코 형이 A급은 아니다 뭐 내려 좀 내리자 어, 내리면 어, 이러면 계속 토크가 되는 거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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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해피 이 새끼 이 새끼도 참 그냥 한 명 잡으라니까 잘 잡네 어. 지코 형은 좀 나중에 가고 그래, 우리가 아, 좀 많이 일면식 없고 이게 좀 약간 아프리카에 지금 활동 안 하는 BJ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입지가 있다. 어 아프리카에서 한 번 정도는 이제 그 획을 그었던 점이라도 찍었던 BJ들도 좀 있어요. 조금 은퇴했던 분들 먼저 찍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그래. 내가 봤을 때 은퇴했던 분들이 어디 있어? 마우스를 좀 줄 테니까 보여. 최근이 그래도 BJ들 많이 아니야, 알아. 내가 볼게 말할게요. 예. 그러면... 인범이는 지금 얘기하면 너무 이른가? 인범이가 아프리카를 안 하니까 제일 왼쪽에 두 번째 어디? 제일 왼쪽에 두 번째 왼쪽에? 제일 왼쪽에 두 번째 이... 왼쪽 왼쪽 어 여보? 인범이 아니야? 어. 저는 그래, 그래. 인범이는 일단 인범 난 어. 인범 맞지? 그 시절에 안 시주 안 아 없었어 너 인범이 누군지 모르지? 어 미니지 BJ 인범이는 이제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같이 그 그라운드에 있었고 필드에 있었고 저는 인범이는 S입니다. 저한테는. 네. 사실 리니지라는 네. 게임이 우리나라 게임 판도를 확 뒤집어 놓을 수 있고 어찌 보면 정말 스타크래프트랑 동시대에 최고의 인기를 구사했던 RPG 게임이거든요. 아, 최고지. 이거 정말 리니지가 사실은 그 NC소프트에서 저 이제 그 결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좀 문제가 많고 지금 욕을 엄청 먹는 게임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리니지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 있었던 그런 RPG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진행도 했었고 저는 사실 리니지라는 게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빼고 그냥 개인적인 방송 능력으로 한번 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역대 BJ 중 개인 카리스마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지 아니 않나.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왜? 아 그쵸 뭐 개인적인 왜냐하면 난 내가 잘 모르고 너가 인범이를 모르는데 네가 뭐라고 아니 왜냐면 BJ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하는 사람이라 아 그게 이제 성현이 너의 기준이라면 나랑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몰라서 나는 별론 것 같아 야 서윤이는 이 인방판에 있으면서 10년 넘게 쓰면서 너무 그게 없다 인범이를 몰라 상식이 없다 아, 아, 아. 야 BJ하면 1세대가 있고 그런 게 좀 있긴 있어 인방판만에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기틀을 닦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 하는 모든 BJ들의 리액션이나 특히 남자 BJ들이 하는 그 쇼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좋은 선례를 만든 사람이다 그래. 어 옛날에 뭐 이런 게 없었어 그치, 그건 뭐... 옛날이고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서윤이가 이렇게 얘기해준 것도 굉장히 맞지, 뭐 어쩌면 지금 그 현실의 그거랑 맞기 때문에 S급이죠 S급 전 개인적으로 인범 네. 대단했지 네네 그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대단했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S로 한 명을 올리고 나서 내리고 올리고 하지 말고 이제 니네가 생각하는 거 쭉쭉쭉 올리다가 나중에 이제 가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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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얘기할게 인범에 대해서 너 섹스 온 더 비치 알아? 아 섹스 섹 알아 섹스 온 더 비치 알아 그거 작곡가가 얘야 어? 그거 얘가 아, 만든 노래 아 진짜? 거짓말 아 진짜로 걔 아까 어쨌건 그렇지 않아 그 정도지 않아 작곡가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 많이 알렸죠. 그치 그러니까 작곡가 급이다. 아, 알린 사람. 그래 그 BJ들 다 모여가지고 홍대바닥에서 섹스 온 더 비치. 인범이가 DJ 나이트 그 출신이잖아. 그 웨이터 출신이잖아. 그 계보를 이어가지고 많은 웨이터 출신들이 아프리카 시작을 했지. 아 남순이. 남순이 뭐 세야 뽀이 우리가 출신들. 우리가 급을 정할 때 이렇게 하십니다. 이거 어떤 BJ 그러니까 인방판의 어떤 문화를 창시하고 만들고 기틀을 닦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면 좀 전관예우 해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따져봅시다. 그럼요. 예. 어떤 기여한 거. 그렇지. 기여도 그의 업적 뭐 이런 거 사라지지 않는. 단순 업적. 뭐 인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기억하는 인기도 그 시절. 중요한데 그런 거. 자. 뭐 다 올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싹 다 아니 그렇게 올리면 안 되죠 한 명씩 올려야 돼요 한 명씩 네. 한 명씩 올리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임다 한번 가보시죠 임다 갑자기 눈에 보이네 오 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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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저는 임다는 이렇게 생각해요 A에 둔 거예요 지금 임다요 예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죠
아니, 아니 지금 따지면 그 정도인가? 아니 얘는 왜 나랑 지내? 아니 얘도 나랑 갔었어. 아니 왜? 뭐하고 지내? 자 지금 잘 지내요. 지금 잘 지내고 토크원 하고. 그러니까 나는 임다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저 호랑이 굴에 호랑이가 없을 때 여우가 잠깐 이렇게 들어가서 호랑이 행세하는. 코트를 상당히 많이 닮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가 호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너가 비운 자리를 여우 새끼 한 마리가 토크원에서 재미를 봤다. 그렇지. 그거를 되게 왜냐면 자 보세요. 내 얘기를 해볼게요. 임다랑 저랑 공통점이 많습니다. 아니야 달라. 아 이 새끼는 뭐 알... 야 아니 왜냐면 임다 토크온 임다 토크온 하지. 아니 토크온 하는데 임다 씨는 뭔가 선한 토크온이라면 오빠는 좀 악한 토크온이야. 맞지. 아, 지금 지금. 그래서 임다가 임다한테 굉장히 열등감을 많이 느꼈어요. 아, 이 착한 척하네 만들겠네.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봤을 때 이 새끼 재미도 없어. 유치해. 잼미니 픽이야. 잘 나가면 무조건이래. 아까 시기 질투 많이 했어. 아니 나 솔직히 내 감정 말할게요. 얘 칭찬이에요 얘한테. 나 뭐 이럴 거 없어 이제. 나 얘기할게요. 그래서 아니 100만이야. 100만인데 약간 목소리 톤으로 조지는 스타일이야. 자, 아니야. 아프리카 씨 넘버 임다! 목소리 되게 하이톤이잖아. 그래가지고 저거는 사실 잔발이 어떤 그런 거에 불과한데 어떤 큰 한방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아 그리고 임다를 웃겨라 뭐 이렇게 하는데 아 뭐 너무 질투나는 거야. 저건 내가 하던 건데. 그렇지. 난 그 당시 아프리카 가지도 못하고 유튜브에서 전장근감을 혼자 방송하고 있는데 임다란 새끼가 토크온을 하고 임마가 저 뭐 BJ들이 합방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엄청 올라가 있고 그런 거여서 아씨 토크온 내 건데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랬었어. 그리고 시청자들도 악성 시청자들이 그 당시 유튜브에서 나를 엄청 자극시켰어. 아 임다는 뭐 100만 유튜버인데 뭐 임다는 무슨 광고하는데 내 나 임다 거 그리고 그게 있었어. 내 약발방 할 때 동시간대 임다가 방 얘는 다른 방에 들어가서 활동하질 않아. 자기가 방을 파갖고 시청자들을 그치. 데리고 해. 그런데 이제 임다 방이 보여. 그럼 괜히 신경 쓰이고 아씨 말만 이런 것좀 그런 거 있었어 예전에. 근데 임다님은 오빠 생각도 안 했을걸. 그치. 아니야. 임다를 내가 처음 본 순간 임다가 90도 인사. 실제로 봤어 어디서? 시상식. 공방 같은 데에서 봤는데 임다가 딱 그러더라고. 뭐라고? 다른 BJ들 좀 다르게 다른 BJ. 최군형 그러면 최군형 안녕하세요 이 정도 약간 요 정도 나한테는 쫙 오빠 기분 탓 아니야? 있어. 왜냐? 왜? 자기가 존경한다. 그렇지. 자기 방송에 어떤 그 기틀을 잡아준 게 코트. 아니 근데 그렇게 너한테 예의 있게 한 사람을 너 이렇게 옹졸하게. 맞아. 진짜 쪼잔하다. 아니 이렇게 착한 아이를. 맞아. 그냥 결국 윈미라면 되는데 되게 쪼잔하다. 지금부터 메꿀게요. 지금부터 이제 꼬맹이 들어갑니다. 자 좋습니다. 먼저 까고 갑니다. 올려주셔야죠. 근데 100만이야. 어쨌건 100만이야. 내 취향이 안 맞았을 뿐이지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들은 사실 정말 100만 유튜브가 너무 많아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근데 100만 아닌데요? 몇 만이에요? 이제 7월 29일에 밝혀지는데요. 아 진짜로? 아, 이제 많이 떨어졌구나. 거기도 조금 힘든 게 있었지 우리. 근데 그래도 정상 그 길을 아는 자와 길을 걸어본 자는 달라요. 100만 찍어봤어요? 아니요. 못 찍어봤죠? 못 찍어봤죠. 예. 우린 다 100만 따리도 안 되는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씨발 10년을 했는데. 그렇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력이 없는 거야. 아 맞죠. 한때 그래도 100만을 찍었다는 게. 그러니까 저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 대가리 피도 안 마는 새끼가 저 100만 찍으니까 기분 좋아해? 아니 왜? 어때요? 너무 부러웠구나. 아 존나. 아이 부럽지. 아니 같이 하면 되잖아. 아 근데 임단은 어쨌건 선한 영향력이란 걸 줬기 때문에 그쵸. 저는 그래도 B급이라고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급은 올려야 된다. 이 있으세요? 없어요. 이 B급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더 올리고 싶은데 A로요? 근데 뭐 아직 뭐 지금까지는 아직 그 연차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저기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네네네. 뭐 서윤 씨는 임다에 대해서 어떻게 임다 아무 생각 없는데요? 그러니까 BJ로서 평가하는 전체적으로 씨발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네. 방송 족같이 하네 진짜. 아니 이거 어떻게 얘기하시 나는 그냥 지금 현재
내 눈에 띄면 어 저 사람 재밌네 어. 이러고 아. 지금 눈에 안 보이면은 그냥 어, 아 별로 관심 받기다 어, 어 관심 받기야 아. 너무 냉정하다 어떻게 보면 얘가 가장 대중피가 아니야? 그치 관심 없어 우리 안 보잖아 유령 그치. 구독자 돼버리고 순식간이거든 그치 어. 그래요 가장 솔직한 거지 좋습니다 자 이 어. 서윤이가 이제 하나 어 서윤이가 하나 꼽아보자 딱 보고 너는 여자 골라봐 여자 그래 여자면 어, 여자 많네 아, 알아서 골라줘봐 그럼 그래? 슈기 있다 슈기 어딨어 저 오른쪽 저 슈기 아니야? 제 오른쪽에서 위에 네 번째 오, 이거 어, 슈기지 어, 슈기 나는 슈기 맞지? 어. 슈기야 난 어. 슈기 슈기는 높지 나는 슈기. A급 슈기는 A급이다 어 왜요? 왜냐면 아 아니다 좀 S급 오 더 올리기 오 인공급 그래 그치 어. 왜냐면 먹방의 시초기도 거의 시초고 어,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슈기가 아, 먹방의 시초야 진짜 씨발 방송 아, 진짜 지하네 후발주자 중에 후발주자지 아니 헛떡똑이네 이 새끼 이거 아, 10년 야 너 10년을 헛살았다 그래? 아니 이게 비제 무슨 먹 그러면 시초는 누구 아 시초 누구도 아, 건강을 안 해 아 그러면 먹방의 시초는 유신이지 아니지 어이 족발광주 왕주 어, 그냥 저, 그 MC 태연이지 MC 태연 아 그렇지 어 그렇지 MC 태연 존나 어, 데미소다 옛날 MC 우리는 알다 어, 우리는 알지 진짜 우리는 어. 알지 어. 뭐 어쨌든 근데는 뭐 그때는 먹었으면 먹방이니까 근데 어쨌든 얘가 말하는 건 이제 유튜브 기반으로 한 먹방이잖아 서연이 어. 어, 나는 S급이라 말도 잘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사람들한테 먹방만 하는 게 아닌 아 춤도 잘 추지 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추지 맞아, 맞아. 잘하지 그리고 방송도 잘하고 맞아 예쁘지 그래가지고 어. 잠깐만 수기가 무슨 방송 잘해요? 난 방송 잘한다 멘트를 잘해요? 너, 노래 잘한다 그랬는데요? 난 방송 잘한다 저는 말해. 방송을 합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슈기 뭐 먹는 거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저는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아니 저는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아니 잘 맞아주잖아 개인 방송 잘해요 어, 리액션도 좋고 어, 리액션도 잘하고 나는 내가 네. 역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난 S급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말에 동의하는 거는 그건 있어요 대먹방 시대의 기틀을 닦았어요. 아, 그렇지. 벤츠와 슈기와 몇 안 돼요. 맞죠. 쌍두마차였죠. 예. 아. 그리고 유행어도 있어요. BJ라면 유행어가 꼭 있어야 돼요. 아. 최근 유행어 뭐예요? 저요?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게 유행어야? 아니죠. 아, 네. 진짜 최근도 유행어가 없네. 없어, 나 없어. 여기 유행어가 없지? 그러니까 좀 너무 겉도는 뭐 있어? 그러니까 약간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인방계 조영구야. 아니야. 저 김성주 씨 해 주세요. 그래도. 아니, 김태진 어. 김태진 씨나 약간 저 이창명 어때요? 이창명. 아, 이창명 씨도 그거 하잖아. 아, 이창명 씨. 어. 인주. 아, 아니, 왜 그래요? 어. 야, 어떻게 방송을 10년 넘게 하고 나보다도 그랬는데 야, 아니, 매, 야. 아, 근데 유행어 있어요? 나 있죠. 그거 나쁜 거잖아요, 그거는. 알라악바! 그게, 그게 네 유행어야, 이 새끼야, 그게.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아, 왜 이렇게 엄격한데? 아, 그래. 어? 아, 그래. 나도 사람이야, 사람! 야, 나 유행어 얼마나 많은데? 아, 꾹꾹깍까? 이거. 아, 맞네. 어, 많지. 아, 아니, 근데 그 꾹꾹깍까는 오빠방 사람들만 아는 것 같은데? 아, 그치, 이건 약간 대중적인 유행어. 아, 난 지나가다가 꾹 내수용은 아니야. 이런 사람 못 봤어. 아, 내수용은 아니고. 어. 또는 뭐야? 그치.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 시청자들만 저기 하는 건데, 어쨌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유행어들은 좀 있죠. 알라우 아크바르, 씩비르. 근데 엄연히 따지면 그건 니께 네 아니잖아요. 내 거잖아, 내 거죠. 그 사람들 거잖아요. 알라우 아크바르, 씩비르. 근데 그게 뜻이 나쁜 뜻이 아니라며? 알라우 아크바르가 알라시는 위대하다. 그 뜻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며? 아니 근데 시발 나락갈 때마다 뭔가 하나 명대사를 치고 가네 그럼 하지 마세요 허성태지도 그렇고 네. 최근에 그 랄프야 그 어디지? 그 저 개그맨드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엄격하지? 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 아, 그래? 나뿐만 그 허성태씨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했었어요 많이 했죠 이게 어떤 어쩌면 월클의 지표가 아닌가요? 입이 문제네 좋겠습니다 월클이라서 너무 부럽네요 아 너무 부러워요 알선윤씨는 유행어 뭐 있어요? 없어 서윤 씨는 죄송합니다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사과 방송 죄송합니다 근데 뭔가 그래? 유쾌하게 기억될 만한 유행어는 나 없어 어 뭐 토끼 토끼송 이거밖에 아 그래 토끼송 있었지 이거 유행어라기보다 약간 시그니처 역캠들은 유행어라기보다는 어떤 BGM의 그 유행을 선도한다 문얼 제로투 그렇지 뭐 추정 뭐 코카인 그렇지. 뭐 이런 건 있었지 토끼예요 토끼 너무 옛날이다 근데 아니 근데
이제 내가 나이를 속여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이를 못 숨기는 거에 대한 그게 너무 좋아. 나만 걸릴 순 없고. 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냐? 아 그래? 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약간 비슷했어. 야 정말 존나 후지다. 아니 오빠. 나이 속이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을 만들었다. 아 그래. 구라 여자 여캠들 구라 안 치는 거. 그래. 숙이는 S. 슈기 S 맞죠? 슈기 S 그리고 앙 배불띠라는 앙 배불띠. 아, 그리고 외모도 귀엽고 너무 이쁘지. 예, 귀엽고 또 나름대로 또 비글즈하면서 굉장히 좀 저 활약도 있었고. 그러게. 야 이거 밀가루 사건 뭐야? 그 별거 아닌 걸로 날아간 거 아니야? 나 이게 불쌍해. 그러니까 주작하고 서로 뭐 아마 좀 짰을 텐데 대중들이 바라보기에 그걸 인성 논란으로 바라봐서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 별것도 아닌 걸로 날아갔었네 예전에는. 맞아. 예전에는. 근데 아, 너무 아쉽다 얘. 우리 같은 나라 별것도 아닌 걸로 날아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좀... 가르침 뱉은 거야? 아니 뭐 가르침이라기보다 그냥 캬 뭐 이렇게 했지. 진짜 아, 가래는 그, 아니고. 누구한테? 몰라 기억 안 나. 철구였나? 아. 뭐. 너도 또 잘 알잖아. 아 아니 그때는 아, 철구한테 기억 안 나는데. 가르침 뱉어갖고 그래 된 거야? 아 근데 뭐 그거 다 짜고 치는 거지 뭐. 근데 주작이지. 아 주작이야? 몰라 나도 사실 그냥 주작 같아 걔가 하면. 그래. 근데 난 개인적으로 슈기가 만약에 S로 올라온다면 나는 인범이를 WS로 올리겠습니다. 아. 우리 마음속에 또 그게 있으니까 이 둘 같이 놓으니까 되게 좀 약간 아 물론 슈기를 인정하지만 대조적 제 마음속에 인범이는 좀 더 높기 때문에 전 WS로 그러지 말고 슈기를 내리죠. 그것도 방법이에요. 네 슈기를 내려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A 나쁘지 않아요. 아니, 냉정하게 또 보자면은 지금 사실 뭐 슈기 하면은 슈기 하면 알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뭐 딱히 어떤 그런 저 게 없기 때문에 네 그죠? 좀 소강 상태죠 슈기는. 그렇죠. 약간 소강 상태로 볼 수 있고. 네. 자 다른 비즈 한번 봅시다. 야 이거 존나 오래 하겠다 우리. 근데 이거 다 할 순 없고 저는 대도서관 아무래도 저기 감스트 옆에 네 옆에 감스트 대도서관 네 옆에 아니 옆에 오른쪽 저 형 대도서관. 저는 대도서관은 기본적으로 A에 두고 좀 토크 시작해 볼게요. 예, A. 예. 기본적으로 A를 두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상징성이 어마어마했고 심지어 아프리카를 나갈 때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아프리카 흔들릴 정도로 그렇지. 영향력 그리고 유튜브계 어떻게 엑소더스 보면 엑소더스 그렇지. 서윤이는 몰라도 넘어갈게요. 근데 약간 왜 더 안 올렸냐면 이제 지금 정확히 따지면 BJ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튜버로서는 저는 더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BJ로서는 워낙 조금 가장 전성기 때 끝내셨고 기간이 좀 아쉽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A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아프리카의 그 더러운 운영 정책을 바로잡게 해준 게 대단. 그러니까 사실 아프리카한테 크게 어떤 한방 매겼던 BJ들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소속돼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뭐 소일고 외양간 고친 게 어딥니까? 아프리카 진짜 솔직한 말로 시청자들 입장에 족 같은 플랫폼이었어요. 왜냐? 그 왜 그러냐면은. 아니 트위치 옆 동네는 화질 같은 경우도 굳이 뭐 어떤 다른 작업이 없이 그냥 일반 스트리머건 뭐 파트너 스트리머건 8,000K 그냥 쓸 수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일반 BJ한테 그 뭐 2,000K 2,500K 그런 거밖에 안 주고 뭐 또 알림 보내려면 스티커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BJ들한테 시청자들 주머니에서 고열을 싹 다 빨아먹는 약간 그런 구조였어 갖고. 네, 근데 아프리카 TV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아프리카는 국내 통신망 또 시작했다. 아니 그쵸 아니까 이거는 뭐 팩트니까 팝이지. 나도 팝이야. 아니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 건 얘기합시다. 네네네. 예 사실 뭐 저는 그래요. 이제 대도서관님이 나가면서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엄청 컸기 때문에 있었지. 그 당시 입지도 워낙 훌륭했었고 이분이 그리고 100분 토론 나오신 분입니다. 맞아요. 게임 뭐 중독 100분 토론 시사 방송이잖아. 그 아무나 못 나가. 대학 교수라든지 어느 정도 그 전문성을 띄우는 그런 분들 전문가들 아니면 안 나가거든. 근데 100분 토론도 나갔었고 맞아. 강연도 많이 하셨고. 맞아.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면 가장 그 시초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대도서관님이 나가면서 많은 BJ들이 거기에 어떤 영향을 받고 아 아프리카 너무 갑질 아니야? 이러면서 같이 우르르 떠나게 되든. 그리고 예. 지금의 어떻게 보면 유튜버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가장 많이 알린 인물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 제가 말하는 건 이제 BJ로서죠. 유튜버로서 하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BJ로서는 딱 저기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A라고 보는 게 저도 이제 오늘 이슈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럼 이런 자료를 내가 얼마 전에 망한 예? 유튜버. 잠시만요. 뭐 나쁜 거 아니죠? 랄프야 그거 어딨어? 예. 망한 유튜버? 네 나쁜 거 아니죠. 예. 망한 유튜버가 있었잖아. 예? 아, 망한 유튜버?
망한? 네. 망한. 그거 빨리 좀 찾아봐봐. 그러니까 그 내가 그걸 했었어요. 네. 망한 유튜브 채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있었어. 그리고 이게 100만을 찍었건 100만 구독자건 몇만 구독자건 지금은 어쨌건 조회수가 중요하다. 아 근데 나는 슈기랑 동급은 아닌 것 같아. 대도서관 오빠가 좀 더 올라가야 돼. 아 근데 그러려면 슈기를 내려야지. 어. 근데 나는 대두서관님이 어쨌건 예전의 명성에 비해서 근데 그 인기라는 건 어차피 한 대 아니에요? 다 내려가는 없죠. 시기가 다 있는 거잖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굉장히 지금 좀 유튜브 내에서도 아직까지도 그 스트리밍 하는 거 보면 이제 시청자들이랑도 같이 많이 하시고 종겜 BJ로서는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아니, 네네, 그 말씀하세요. 대도서관 그거에 있어서는 뭐 어떤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도 형이 실제로 얘기한 게 있어요. 나는 구독자 수에 비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조회수에 구독자 수가 많은 거다. 내가 한때 뭐 이런 걸 많이 알리고 강연도 하고 TV도 나오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많이 는 거지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 아니다. 저는 그거에 동감해요. 따지고 보면 대도서관 형님 조회수 나빼드예요. 잘 나와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봤던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네네. 잘 나가 이게 자료가 잘 나가는 유튜브 조회수 근황 해가지고 도티님 네네. 그리고 벤츠. 아 벤츠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대도서관님 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이제 예전에 과거의 명성에 비해서는 지금 조회수가 좀 약간 좀 빈약하다 뭐 이런 그 자료였던 것 같아요. 구독자 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이제 다음에 로이조 TV 나오고 하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 과거의 좀 그 영광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떤 큰 어떤 사건 사고도 없었고 워낙에나 깨끗하신 분이고 이미지가 또 워낙 그런 분이라서 네네네. 그 유튜브 대 유튜브 시대에 참 크게 어떤 일조하신 분이 아닌가. 네네네네. 아직도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에 대도서관님이 나온다는 건 상징적인 분이기 때문에 저는 S로 올리고 싶어요. 저도요. 아하,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슈기랑 이렇게 나란히 할 분은 아니라고 봐요. 네. 슈기를 또 내릴까요? 아니 얘 둘이 어울린다. 장난이고. 자 그래도 자 이제 슈기 좀 올리는 걸로 하고. 자 지금 여러분 채팅창에서 봐고. 근데 좀 내려야 될 거 듣다 보니까 인다랑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어. 슈기 내리자.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좀 현재에도 좀 중요한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잘 간극 조절을 잘해야 돼. 중요하지. 네네네. 나중에 우리 나오면 좆되는 거 아니야? 우리 시발 여기 F에 있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우리는 우리가 또 저기 합시다. 냉정하게 해야지. 냉정하게. 자 다음 누구예요? 엠브로입니까? 누구죠? 이거? 누구야 랄피야? 어디요? 이거 흑백 사진. 김원님이야. 아 원희. 김원. 아~ 야 원희. 이분은 미스터리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예. 아 최근 또 다 한다. 원희는 내가 결혼식 사회봤잖아. 어우 진짜요? 구독자 수 어떻게 되죠? 원희 지금 한 70만 80만 되지 않아? 확인해볼게요. 근데 원희가 구독자 수도 구독자 수인데 여기는 틀어놓고 자는 사람들이 많아서 51만. 근데 여기 조회수 장난 아닐 거야. 이분은 목소리가 참 좋더라. 맞아. 목소리가 좋아. 젠틀해. 1987년. 약간 아나운서 같은 느낌이야. 좀 되게 엘리트지만 아니고. 최고운이 전현무라면 그 옆에 있는 그 저기 그 최고 그 저 전현무 아저씨랑 같이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 한석준 형님이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오상진 깔끔하고 그런 느낌이야. 맞아. 이분 또 그리고 굉장히 좀 저 뭐야 유튜브 쪽으로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유튜브 쪽이 좀 더 그 있는 것 같아. 그게 목소리가 너무 사기야. BJ 그러니까 시청자 수 그렇게 많이 안 돼. 아니 근데 사실 BJ로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얘기하기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합방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보라 카테고리 자기 거 하는 거지. 그냥 자기 거 한다는 게 지금 아프리카에서 합방을 하지 않고 다른 BJ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것만 얘기한다. 근데 그 정도 1,000명에서 2,000명 자기 시청자가 있다. 이건 나 대단한 거라고. 이분이 1,000명 2,000명인가? 아 보죠. 예, 1,000명도 보고 뭐 예. 팩트에 기반한 건가요? 많이 볼 때 그렇게 또 랄프 씨가 그러면은 빨리 김원 씨 거 들어가갖고 최근 방송의 어떤 그 지표를 좀 봐주세요.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거를 하면서 꾸준하게 사건 사고 없이 간다. 그쵸? 맞잖아. 1,000명이 1,000명의 고정이 있다고? 그럼. 그리고 주류 컨텐츠도 아닌 어떤 미스테리라든지 이런 것들 사건 사고들을 좀 다루시는 분인데. 야 대단하신 분이야. 그럼. 오늘 자 시청자. 오늘 그래. 그래서 난 그런 면에서 좀 높게 평가해. 오늘자 933명. 이거는 올라가야지. 아프리카에서 900달이 찍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맞아. 아 쉽지 않죠. 예. 옛날에 자기 거 하면서. 그렇죠. 저는 B가 가장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B. 아니요, 전 C로 내리고 싶어요. 이들과 맞아.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뭔가 그래도 입지가 그렇게 적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나도 인정. 네, 저는 이제 좀
C. C 정도. 근데 사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C도 굉장히 높은 거. 아니, 저 E 안에 들어가는 것도 레전드가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잠깐만. 난 이게 A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저 이건 D, 이건 C구나. C야, C. 아, 근데 우리가 흔히 C라고 하면 어감이 약간 C급 이러잖아. 그건 아니야, 여러분들. 뭐 임다를 내리라고? 아? 내리자, 근데 얘. 그래. 어쩔 수 없어. 아니 임다 뭐 그래, 임다 어, 임다 좀 임다를 좀 내립시다. 그래, 임다 내려가자. 요즘도 생각해야지. 아니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자꾸 이끌리면 안 되는데 안 여러분들 이제 누구 올려 내리지 그만해 여러분들. 예. 나중에 다 알아 정리를 좀 할 테니까. 이제 좀 잔바리로 빨빨 좀 치고 갈 수 있는 몽키 어때요? 몽키 네, 이해 두시죠. 이 친구도 방송 그 저기 먹방 했었죠. 먹방 했었고 또 그 예전에 그 약간 파 같은 게 크루나 아니었는데 맞아 예전에 경상도 1번 맞아 님이 이제 그 좀 대장이었고 맞아. 거기 밑에 이제 짐 캐리님 그 몽키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있었고 몇 명 있었는데 그 몽키 하면 여러분들 뭐 기억나십니까? 넘겨 난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예 넣지를 말자. 아예 넣지 말자. 그래도 기억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로 네. 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좀 사실 뭐 소식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네네. 예. 아 요즘은 아니, 근데, 그거 하던데? 뭐 어떤 거? 모바일 게임? 아 모바일 게임 쪽으로 빠졌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요? 나누기 힘들면 항목을 몇 개 더 만들어요. 야 근데 이거 당사자들이 보면 좀 저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와서 얘기한다고? 지금 와서 얘기한다고? 아니 왜냐면 몽키는 내가 뭐 사실 그 잘 없으니까 그 뭐 임다나 슈기나 이런 건 그래도 좀 이해해 줄 수 있을 그래, 것 같은데 사람... 몽키라는 캐릭터를 내가 전혀 몰라서 아는 사람이죠 괜히 욕먹은 거 아닌가?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자 누구예요? 몰라 서윤인데요? 아 찌양님이네. 아 찌양님은 엄청 올라가지. 아 근데 저거는 반박을 못하긴 하겠다. 왜냐면 지금 사실 찌양님은 그 우러러볼 그냥 정말 최고 그 아 근데 잠깐만 근데 나는 난 BJ로서니까 유튜버 인 그걸로서는 저게 맞는데 진짜 너무 근데 BJ로서니까 한 조금은 내려야 되지 않을까? BJ로서 맞아. 근데 이게 어쨌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방송이랑 이제 유튜브랑 너무 이게 그게 간극이 큰 분들은 뭔가 여기 올렸을 때 저 사람이 왜 했어요? 그 사람 뭐 유튜브 별로 없던데? 뭐 없던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으로 갑시다. 영향력 같은 그런 느낌. 영향력. 예, 약간 그런 그러니까 둘 다 합쳐가지고 그런 SSS 맞지. 왜냐 아프리카가 좀 이제 많이 이거지만 그러니까. 개인 생방송은 좀 많이 이거 300달이건 400달이건 그 중요하지 않아. 유튜버가 너무 이거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튜버들이 더 유명 유리할 수밖에 없겠는데 구독자 높은 사람들이. 그럴까? 그러면은 아 근데 뭔가 좀 내리기 좀 그래. 왔다리 갔다리. 아니 그러면 초신성 같은 느낌. 아니 내 생각에 유튜버를 아예 안 넣는 게 어때? BJ로만? 진짜 BJ로만? 그래 그러면은 그러면은 유튜버들은 빼자. 유튜버 쪽으로 너무 그쪽 돼 있으면 빼버리자. 그럼 원희도 그렇고 조금 유튜브에 힘 주는 분들은 좀 빼는 게 맞을 거야. 이러면 이제 우리가 유튜브 업로드 했었을 때 유튜브 시청자들은 또 그러겠지. 뭐야 씨발. 아 그래? 누구야? 이런 거지. 아 그럼 내가 그래서 이제 유튜버들을 좀 넣었던 거야. 아 왜냐면은, 그럼 다시 넣자. 그러니까 너무 아프리카 위주로만 생각하지 마. 아프리카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우물한 개구리야. 아, 밖에다가 몰라 서유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 아 그럼 방 제목에 SS 끝 이렇게 해서 이름 넣어서 이렇게 올리면 되겠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 너. 여러 가지 좀 영향력으로 좀 갑시다. 예. 합산해서 하는 게 맞아요. 합산해서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 저 너무 BJ들로만 하면은 안 돼. 맞아. 대두성아님이 S였지? A였나? A였어. 그리고 S. S였니? 그리고 또 누구 있었니? 저기 그 찌양 어딨냐? 찌양을 내가 섞어버린 것 같은데? 아니 잘 찾으면 나옵니다. 잘 찾으면 나와? 숟가락 들고 있는 사람 어딨어? 단발 찾아봐. 시청자분들이 더 잘 찾을걸? 모든 걸 그냥 네가 저기 정아 어디 갔냐? 형 옆에 있대요. 내 옆에? 여기 있네. 내 옆. 올리자. 이거는 뭐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봐. 왜냐면 그 저 내고 6시 내 고향 거기도 나오고 맞아. 야 올리면은 조회수가 300만 400만이 어디 뭐 쉽냐? 부럽다 그지?
부러운 걸 넘어서서 그냥 부러운 걸 넘어선 사람이야. 나는 좀 내가 저기까지 가볼 수 있겠다라는 약간 좀 그런 나만의 어떤 상상력이 좀 발휘가 되면은 그 사람에 가까워질 수 있겠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자고 좀 부럽긴 해. 근데 이거는 부러운 걸 넘어선 거야. 넘사잖아. 그러니까 맞아, 넘사. 우리가 흔히 옆집에 막 몇십억 있는 사람, 몇억 있는 사람이 부럽지. 만순우는 부럽지가 않잖아. 그럼. 아, 그렇지, 그렇지. 오히려 그, 아, 비유 잘한다. 오히려 저 로또 된 형이 부럽고 이러지. 그렇지. 나는 약간 유튜브계 만수르 같은 존재지 저분은. 그렇지. 아 근데 찌앙의 매력이 무엇일까? 잘 먹는 거. 잘 먹고 예쁘고. 예쁘게 잘 먹는 거. 착하지. 착하고 사람이 되게 호감이시잖아. 맞아 맞아. 그런 게 있지. 잠깐 채팅창 조금만 조절 좀 할게요. 너 어떻게 그렇게 잘 먹지? 너무 신기한 거 같아. 잘 먹는 것도 복이야. 그게 있으시대. 그 먹어도 소화를 하는. 그리고 살이 안 찌는 그게, 아니, 약간 그게 너무 복인 거 아니야? 푸드파이터 이제 고바야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초밥을 막 200개를 먹어. 근데 그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잖아. 그러면 위가 장기들이 다른데 다 돼 있고 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배가.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이라도 볼 수 있는데. 아니, 심지어 건강에도 거야. 전혀 지장 없으시던데. 아, 진짜? 이분이 많이 먹을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난 그거라고 봐. 매실 엑기스. 아 매실. 그거 큰 컵에다가 겁나 따라서 먹더만.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박이 여지가 없고, 자, 좀 차례대로 한번 가봅시다. 누구야? 누구죠? 안 보여, 얼굴이. 박가리님인가요? 제가 조금만 줄여볼까요,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더 잘 보이게. 아, 꽃비님이네요. 와, 꽃비님. 아, 꽃비님 뭐. 꽃비님은 뭐 예전에 그 4대역 캠이라고 있었어요. 있죠. 김이부, 잉잉이기, 박가린, 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4대 이렇게 그 뭐 사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 엣지 누나도 있고 그렇게 하면 한 4대는 하면 한 좀 들어가던 분. 뭔가 나는 그런 것 같아. 좀 그 4대라기보다는 약간 좀 그 턱걸이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인기 많았지 그래도. 지금 다른 플랫폼 하고 계시고 또 러너님이랑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또 부부 또 유튜브 찍고 하시던데. 뭐 지금 사실 활동이라는 걸 봤을 때는 뭐 그닥 뭐 잘 모르겠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네. 네. 자, 누구야? 이거 뭐 저기 그거 입었는데? 근데 우리 이거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이거 다 집어넣으면은 빨리 해버려 갑자기. 아. 그래? 네. 전태규 씨죠? 따규 형님, 따규 형님. 지금 스타크래프트 뭐 저기 한참 하고 있지. NSU. NSU. 그, 또 코치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선수기도 하고 코치기도 하고. 아 선수기도 했었구나. 그럼 선수로 잘 나갔죠. 그리고 부부 유튜브 하면서 또 따규 예뻐. 귀여운 그 아기.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엄청 그건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항상 좀 꾸준하게. 꾸준한 거는 인정하는데 아프리카에서 한참 빵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요 정도. 좋아요. 예. 네? 자 일단 요 정도 올려놓고. 자, 야 덕자. 덕자죠. 아, 덕자님도. 덕자는 사실 이제 좀 그런 게 있었죠. 그 이제 뭐 턱형. 아, 그 있었죠. 그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참 도와주고 싶고 좀 또 시청자들에게 어떤 그런 좀 동정심도 좀 생기기도 하고 그랬었던 그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그 색깔이 확실해요. 확실하게 가지. 네. 안 흔들리는 모습이 되게 좋았어. C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다 채워버리는 거 어때요? 아, 좋아요. 너무 시간 많이 걸리나? 너무 많이 걸 것 같은데. 아, 그런가? 그러면 어떻게 한 게 좋겠어요? 최군 씨가 아니 시청자분들이 찝어주는 사람을 아니야 너무 많아서. 근데 이거는 기본 2시간은 찍어요, 최군 씨.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군 씨가 좀 이거 근데 이거 말고 우리 또 다음 준비된 거 있지 않아요? 하지 맙시다. 이거를 하자고요 끝까지? 이거를 좀 하고 시청자 이거 우리가 좀 그런 게 느낌 있잖아. 얘기하다가 이제 조금 좀 지겹다 싶으면 빨리 치워버리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주제로 해가지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들이 또 좋아하세요 지금 보니까. 급해요? 아니요 저는 다음 것도 급해봐.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새벽 5시까지 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걸 할 시간에 빨리 하자. 다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시죠. 예, 갑시다. 자, 그리고 다음 자 볼게요. 좀 누구야? 누구야? 몰라요. 랄프야 누구야? 예, 보여주세요. 누구야? 아 랜딩. 랜딩. 아, 서든. 아, 서든의 어떤 좀 서든 BJ로서 참 그게 있었죠. 랜딩님도 제 영향을 좀 많이 받은 BJ라고. 그래요? 예. 왜?
랜딩이가? 예. 어디 이, 부분에? 자, 랜딩님이 예전에 어, 그런 걸 했었어요. 약발방의 시초가 뭐였는 줄 알아요? 예전에 돌아다니면서 가, 이런 방 저런 방 돌아다니면서 아, 가가지고 노래를 못하는 척을 하다가 아, 노래를 갑자기 확 잘해갖고 알아, 알아, 알아. 그런 걸로 좀 어떤 반전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랜딩님이 아? 그 저 서든어택 내에서 그런 걸 했었어요. 아 그래? 예. 그럼 네가 랜딩을 따라한 거야? 아니죠. 랜딩님이 저 따라했다고 하죠. 그래? 제 영향을 아니,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그 오빠는 다 따라했대. 어 그러게? 아니 안 따라할 만한 임다도 따라하고. 어.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올려치는 어, 거야? 자, 다음 가겠습니다. 범프 있네, 범프. 랜딩님은 사실 뭐 있죠, 요 정도. 어. 네. 저 범프. 어, 저 왼쪽 두 번째 줄에, 어, 이렇게 왜? 오른쪽 밑에 연무성 밑에. 어, 오케이, 오케이. 범프는 나는 개인적으로 저기 있다 둬야 된다. A. 나도 A. A. 왜냐하면 전... 네네. 어 먹방 할 때 그 막 돌 룰렛 돌리는 것도 네, 하고 그게 너무 인상.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봐요. 맞아. 저 친구는. 자, 이 두 네, 분은 그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려치는 것 같은데 저는 2로 내리고 싶은데요. 예? 2로 내리고 아니, 싶어요. 아니 뭘 2로 내려. 아, 너무 내렸지.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먹방도 먹방이지만 먹방이 한참 잘 나갈 때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진짜 먹방 BJ가 아니에요. 범프는 그냥 보라 BJ인데 음, 먹는 걸 얹은 거죠. 맞아, 맞아. 방송 능력이나 이런 거 지금도 뭐 자기 근데 나는 범프 오빠가 따기 오빠랑 이렇게 옆에 있는 건 아니. 범프 오빠가 더 위라고 생각해. 나는 범프는 A지 개인적으로. 맞아. 어. 나도 A라고 생각. 범프는 A죠. 에. 저는 뭐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또 얘기해 주시고. 네, 아 그리고 그거 있어요. 네, 네. 엑스맨인가 거기 아 그 저 런닝맨. 런닝맨 나왔었어요. 런닝맨 예전에 한번. 생활의 달인. 아 진짜? 네, 생달도 생달 주자. 아, 아. 어. 랜딩 마프 전체 1등인데 형. 네? 네. 네. 그 네, 뒤질래요? 방송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저 까불어요? 예. 네. 자 다음 어, 예전에 과거 1등 찍었던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아 여기서 뭐 네, 1등 안 찍은 사람이 어딨나. 뭐 찍었어요? 아 저 랭킹 1위 찍었죠 저도. 뭘로요? 인키로요. 아 그니까 아 타비제이 아니 아니요 저 혼자 그냥 개인 방송으로 개인 방송 야방으로 저도 1등 찍었었죠. 맞아. 아. 한참 막 예, 돌아 자, 야방에서 엄청 아니 뭐 돌아다니면서 있는 팩트를 얘기하는데 가로수길에서 맞잖아. 아니 아니요 홍대예요 그때. 아 홍대인가? 예. 어. 아니 저기요 물어봤잖아요. 네. 아, 아프리카 좀, 전체 랭킹 1위를 찍은 아니, 적이 있냐? 자, 전 좀 왔잖아요. 어, 예, 말씀하세요. 네. 왜냐면 네, 아니 솔직한 말로 네네네. MC잖아요. 여기저기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쁜 여자도 찍어가지고 그 당시 네네. 그리고 사실 이쁜 여자를 찍는 거 도찰이고 아, 범죄고 저 말 좀 할게요. 인터뷰를 아니 초 예. 아, 저 말 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 이렇게 방어 기제 너무 심한 아니 벌써 깔려고 들어와. 어. 내 얘기 좀 할게요. 내 얘기 해봐. 그 당시 빨리 회의라. 들어가요. 해봐. 아자 그 당시에는 야방할 때 일반인들이 카메라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에 대한 어떤 좀 그런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던 시절이고 최근이 한창 홍대 바닥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쁜 여성분들에게 인터뷰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발로 뛰고 하던 그런 길바닥 시절이죠. 그때 예 그때 최근 팬들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전 그걸로 1등 찍은 거 인정할 수 없어요. 왜? 아니 본인이 인정하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요. 아니 너 너의 인정이 왜 중요한데? 아 근데 데이터로 받은 건데. 맞아, 1등 찍었잖아. 아니, 왜? 그러니까 자기를 한번 제꼈다 이거야. 아니 네, 수많은 사람들이 카메라에 담겼잖아요. 네네네. 그들의 힘이 크죠. 아 그렇죠. 아니 그것도 능력이야. 너도 게임 속에 그들 뭐 전기라든지 그들의 힘이 큰 거죠. 제가 1등 찍었던 시절은 말이죠. 네네네네. 정말 인터넷 네, 방송에서 그냥 그 무지랭이 새끼들. 네네네.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새끼들 음성밖에 안 나와요. 아니, 그게 큰 거야. 당신은 이쁜 저도 그냥 지나 이쁜, 예, 이쁜 대학생 찍고 예, 이쁜 뭐뭐그 연습생들 예, 찍고 해가지고. 아니 그럼, 아니, 그럼 1등 그거지, 누가 못 찍어? 아니 그럼 오빠도 해봐. 1등 누가 못 찍어? 1등 씨발 맨날 찍는다. 존나 예, 부러웠구나 너. 자, 밖에서 맞네. 알겠습니다. 어, 자 오케이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자기는 집에서 나왔는데 밖에서 나가서 어, 인정하고 자 그래도 웃자고한 얘기고 아,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또 또 뭐 있죠? 우리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죠? 저 최근에 만났던 사람 중에 저 어 저 친구 보이네요. 제일 왼쪽에 첫 번째 벤츠. 벤츠. 벤츠는 저랑 뭐 아, 너무 가까운 동생이라. 벤츠. 저는 벤츠가 일단 뭐 여기다 올려놓고 합시다. 네 그냥 예, 올려놓고 움직이시죠. 저는 벤츠가 사실 쯔양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죠.
그쵸. 예. 네, 근데 그 정도 영향이 있었는데 벤츠가 뭐, 무슨 난 A급이라고 생각해. 먹방이요. 어. 아까 그 잘못이 그러니까 한번 꼬꾸라진 계기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있죠. 예. 벤츠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과대 광고 요거였죠. 좀 표정 좀 씨바 좀 그렇게 좀 하지 마. 아니 같이 방송하면서 아니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틀어놔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 알겠는데. 어. 벤츠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하는 분들이 그치. 사고를 안 치는 거야. 그렇지. 어. 저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생각한 거예요. 저는 딴 걸 생각한 게 아니고. 근데 어쨌건 지나간 것들은 다 지나간 폭풍들이고 이제 잔잔한 파도가 또 일렁일 때 그 이후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다 뭐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맞아. 물론 저 더럽죠. 여기서 제일 아, 더럽죠. 설레? 아니, 더럽고. 설레는 아니고. 예. 설레. 그러니까 아무튼 어쨌건 그런 걸 남겼어요. 그 좀 그런 일들이 있었고 했지만.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먹방에 또 그 휴기랑 함께 네네. 예, 정말 그 먹방 저는 지금 대단했다고 여기에 봐요. 딱 뒀는데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 자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벤츠가 아닐까. 네. 그래서 딱 저 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벤츠도 여기 나오거든요. 네네네. 예,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어, 그 잘 나가던 유튜버 근황 이렇게 네. 해가지고 벤츠가 좀 나왔었는데 네.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하고 있고 자꾸 이걸 보여주는 게 윤태현 씨 네네. 잘 나갔던 사람도 요즘 조회수 안 나오는 게 너무 윤태현 씨한테 혹시 행복인가요? 자꾸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거 저의 예. 숨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아 이 새끼 자꾸 아 이 새끼 캐릭터 저의 단 하나뿐인 기쁨이고 그들이 꼬꾸라지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데 바닥에서 굴르고 하는 모습 보면은 참 한때라는 것은 있다. 물론 나도 그 길 걷고 있죠. 에이. 예. 아니, 저도 그 길 걷고 아, 있는 같이 가자. 아, 오빠 근데 진짜 히키코모리랑 어울린다. 아까 예전에는 너무 갭이 컸잖아. 같이 방송하면서도 얘가 600만이고 막 그래봐. 아, 그쵸. 대해지는 게 달라지지. 그쵸. 뭔가 이제 어떤 그 결계가 생긴단 말이야. 아, 그래? 근데 나와 같은 수준으로 싹 내려와지는 거 보면은 야 통쾌하지. 아, 나 여기까지 못 내려놓겠어. 아, 와. 근데 나는 재밌잖아. 나는 그래. 나는 재밌잖아. 재밌잖아. 아. 그 아저씨 같아. 어. 꼼짝마 아저씨 같아. 난 재밌어. 어? 아, 미친놈이 됐네. 어. 아, 이거. 언젠간 진짜로 그 모래와 자갈이 나뉘듯이 네네네. 예, 진짜로 죄 없는 사람들은 많이 올라갈 것이고 죄 있는 사람들은 내려갈 거라고 그럼 오빠 언젠간 밝혀져. 나 이미 내려왔잖아. 아니야 오빠 더 내려와야 돼. 난 11년 동안 그 안 걸리고 있다가 어쨌건 내려와 버렸잖아. 폭로로 인해서. 누가 언제 어떤 시기에 떨어질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예, 맞지. 재밌어요 이게 그리고. 예. 좋습니다. 자 어. 벤츠. 어. 그리고 자 누구죠? 안 보여. 롤 선생. 롤 선생, 아, 롤 선생. 롤 BJ들 참 많죠. 롤 BJ들, 그러니까 롤의 그 어떤 그 아프리카 내에서 지금 롤이 많이 맞아, 좀 죽었어요. 많이 줄어들어. 지금은 딱 이상호, 절하대, 뭐 그다음에 김민교, 뭐 몇몇 친구들만 좀 재미보고 있지 않나요? 롤 자체도 많이 죽었어요. 이 친구 말이죠. 저기 그 리액션을 그래도 개발했어요. 오로나미 씨. 어, 오로나미 씨. 아~ 예. 약간 저는 좀 그 이마를 깠을 때 한민간 씨랑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 좀 들고 약간 굉장히 말랐나 봐요. 좀 보지는 못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 오르나미 씨 딱 춤추는 거 보고 나서 저게 엄청나게 인기가 끌면서 한 어떤 자기 인기에 있어서 큰 어떤 사건이었죠 그게. 예. 아 큰, 나는 예. 아 맞는 것 같아. 롤 선생님이 더 좀 롤 선생 아닌가? 그 좀 잘생겼어요. 롤 선생이요? 급 아닌가? 그래도. 좀 잘생기지 않았어요? 잘생겼어. 잘생겼어요. 어. 그 게임 BJ들이 잘생기면 이거 엄청 크더라. 이미지가. 잘생긴 좋지. 뭐 뜨뜨도 어, 그렇죠. 그렇죠. 외모는 이제 하나의 그게 됐어. 그죠? 자, 우리 WS 하나 올리고 또 시작합시다. WS. 아, 제일 위에 찌양 쪽에 우리 BJ 중에 뭐 감스트나 뭐 어. 있잖아요. 좀 센 애들. 뭐 하나 올립시다. 그래도. 아니 기뉴다가 자꾸 신경 쓰네. 아, 진짜 사진을. 아니 근데 나만 그래?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올릴 거 하나 올리고 시작하자고. 감스트는 그래. 어. 빨리 너 네 옆에 있잖아. 스토, 네 옆에. 여기 여기. 어, 감스트는 빨리 그냥 제일 위로 올리고. 어 그러고 시작해야 돼. 이거는 뭐 다들 뭐. 이거는 혹시 다른 의견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눈치를 안 보고 오는 데 내려놓고 방송하기로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왔다 심하려. 아니, 자, 태훈 씨 알겠는데. 네네. 알겠어요. 네네. 저게 맞아요. 예? 아니, 맞아. 그렇지. 맞아, 맞아. 그만해.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리지 마? 알았어. 어떻게 해서든 웃기고 싶어가지고. 맞아. 그래, 맞아. 아니, 이랬다가 나 나중에 엄청 저항받겠나? 저항받을라나? 오늘, 아니야. 나 지금까지 했던 거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 뭐, 요 정도만. 더 넘지 말고. 요 정도만. 아니, 사실 나도 오늘 이거를 있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도 까고 저렇게도 까고, 나름대로 요즘에 많이 소신발을 하는 최군으로서 내려놓은 나로서 해야지 했는데, 네가 입으려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어. 너 진짜. 그러니까 이 새끼가 왜 그러냐면, 너는 아직 덜 내려놨고, 나 못 내려놨어. 그리고 BJ들과의 관계가 있고, 또 워낙 그 BJ들 간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축이 되고, 정신적 지주야, BJ들한테 있어서. 나는 아니란 말이야. 내가 뭐, 나, 예? 자, 감스테드에서 얘기 한번 해보자면은, 네. 진짜, BJ 중에서 이 정도까지 최고점을, 그러니까 저는 그래 생각해요. 최고점을 찍으면 언젠가는 내리막도 있는 거예요. 그게 왜요? 저도 내리막 있었고, 누구나 인기 있던 시절이 있으면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유지한다는 건 힘들어요. 아, 그거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건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 이거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한다? 그건 말 안 할래요. 예, 진짜로. 저 얘기를 한다면은 전 그거예요. MBC에서 세상에 네네네. 연예인들도 타기 힘들다는 신인상을 받는다라는 거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럼요. 대단한 거고 네. 수많은 스타들과 함께 콜라보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렇죠. 아프리카의 자랑이었고 아프리카의 얼굴로 이제 그런 정말 아프리카의 얼굴을 담당할 수 있는 네네네. 아프리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와 네. 영향력과 이런 모든 거를 다 가진 어떻게 보면 참 전천후적인 그런 그럼요. 스타. 그렇죠. 전 스타라고 봐요. 그렇죠. 스타야 스타. 대스타. 오케이. 대스타. 네. 근데 아니 근데 왜? 나는 모르겠다 이거. 그래. 네가 무슨 얘기를 하지 우선 들어보겠는데. 예. 그 막말로 얘기해서 이거를 이제 감스트를 좋아하는 팬분들이 본다고 해도 좀 병신 새끼 뭐라는 거야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뭐 워낙 좀 저 무시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니까 네네네. 이제 얘기 아니 난 이게 참 싫어 뭐가? 누구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때 성역 없는 토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건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 컨텐츠를 이제 잘 해오고 누구에 대해서 전혀 지금 꺼리낌 없이 잘 말을 해왔는데 그쵸, 그쵸. 지금 감스테에서 최근도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는 모습 보면은 아니요 싸대기 존나 마려워요 진짜로. 아니요 예. 자 솔직하게 예. 말하자면 전 그거 이제 최근에 이제 연애 발표도 했었고 네네네. 또 지금 아프리카의 이제 그 주 컨텐츠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시대의 물결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총장으로서 잘하고 있죠. 근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좀 약간 정체기가 올 수 있죠. 정체기도 올 수 있고 그렇죠. 네. 감스트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조회수 50만만 나도 잘 나온 거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할 정도로 한때가 다 있는 거예요. 영원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 가지고 나한테 깐다 네 주제에 뭘 깐다 그럼 씨발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평가해요 맞지 않아요? 씨발은 빼겠습니다. 나 지금 순간 흥분했어. 아, 너무 지랄해. 내 위치가 낫다고 예. 그렇지 아니, 않아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잔말이라지만 우리들이 없으면 생태계가 유지가 안 돼요. 내 위치가 낫다고? 아니 그렇잖아. 봐봐 여러분. 왜냐면 이게 진짜. 우리가 우리도 있으니까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야. 왜 네. 그들만이 네. 적이라고 생각을 해? 머리가 있으면 몸통도 있고 꼬리도 있고 그런 거야. 생태계라는 것은 그런 거야. 맞아.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 예.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네. 자. SSS에서 저는 SS로 내릴게요. 나도. 나도 최근 어떻게 생각해요? 최근 어떻게 생각해요? 더 올라갈 곳이 있다는 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이러다가 또 뭐 하나 또 터지고 확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보겸 씨를 좀 보겸 님을 이렇게 좀 예를 들자면은 뭔가 대학교 가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시골로 내려간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변화의 흐름을 변화의 어떤 그런 그 물꼬를 튼다는 거는 크리에이터로서 당연히 창작의 영역에는 정말 계속 지속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내가 뭐 SS로 내렸다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네. 자 넘어가도록 하고
아 말하기 힘들다 씨발 진짜. 자 갑시다. 저는 이제 제일 위에 네 네 번째 김기훈. 김기훈 최근에 만났어요. 김기훈이 어디서? 네 번째 네 번째. 아 기훈이. 김기훈. 기훈이가 사실 정말 무서울 거 없고 세상에 진짜로 두려울 거. 저는 무서워요. 예? 전 무서워. 이 친구한테 맞아봤기 때문에. 아 이제 킹군한테 맞아봤는데. 아니 나 진짜 좀 뭐 기분이 더 나 맞았거든요. 아니 내가 진짜 난 시발 나 솔직히 말할게. 왜 왜? 아 나 진짜 주먹인다라는 그 쓰레기 컨텐츠를 막았으면 좋겠어. 시발. 내가 그래도 성지고 나왔잖아. 네가 맞아서? 뭔가 좀 껄렁껄렁하고 약간 좀 그런 왕년에 좀 놀았다라는 이미지도 갖고 내가 나름 방구석 그 히틀러잖아. 방구석 그거잖아 내가. 그 독불 장군이잖아 내 이미지가. 근데 이미지 좀 지키고 가야 되는데 씨발 주먹이 온다를 하재 한국끼리 감크루데 뭐 저거 했었지.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좀 사실 이런 말 하는데 그렇지만 내 체형을 봐봐. 팔다리 얇아. 에이. 얇고 배가 막 이래. 씨발 계속 쳐온다 이 새끼. 너 왜 그렇게 웃냐? 아니 얇게 보여. 오빠 안 세 보여. 미안한데 그 오빠만의 생각이야. 오빠 존나 야, 얇게 보여. 너가 잘 모르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은 이제 나 야외 활동 많이 하잖아. 많이 하. 그 누구도 나한테 시비 건 적이 없어. 세아 같은 경우는 엄청 시비 걸고 막 그러잖아. 피하는 거지. 너도 시비 걸려본 적 있지? 나도 원래 얘는 똥, 만만하게 생겼다는 똥은 거야. 똥은 돌아가서 피하잖아. 얘는 만만하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나는 단 한 명도 그 누구도 나를 시비 건 적이 없어. 왜 똥이라고 밖에서 그래. 보면은 이게 진짜 덩치도 크고 큰 어떤 좀 사람이 있고 하니까. 아니 그랬는데 너의 강한 이미지가 주먹이 운다 때문에 그래. 다 무너졌다 이거야? 아니 좀 내가 말했어. 그냥 좀 살살 좀 해줘. 기훈이한테 동생한테 그런 얘기하는 건 쉽지 않아. 너도 맞을 걸 예상을 했으니까. 야 그래가지고 주먹이 운다를 하는데 내 얘한테 맞았단 말이야. 아 좀 툭툭 치면서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잖아. 운동도 안 하고 방구석에서 계속 방송만 해가지고 몸이 기형적으로 변한 이 나를 이 약자를 씨발 아니 내가 처음에 좀 들어오라는 식으로 제안했어.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해주겠지? 원래 받아주고 그런 게 있잖아. 극적으로 이기려고 합을 맞춰야 되는데 툭툭 치니 갑자기 팍 꽂는데 씨발 머리 어지럽더라고. 너무 아팠구나. 근육대진데 아유 너무 아프게 때렸어 나를.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오빠가 질 것 같아. 나 어떻게 질까 하고 본 거지. 그 내 이미지가 이 새끼 주먹 한 대 때문에 낮아졌다는 게 지금은 동네 부끄러워 봐 애들이. 아, 그 내 이후에. 시청자들도 내가 좀 방송에서 가오잡고 뭐 죽을래 이렇게 하잖아. 뭐 고마워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하잖아. 애들이 응 기운이 컷. 그러니까 근데 이게 트라우마라니까 족같아. 아, 리벤지를 해 그러면. 김기훈 입장에서는 살살한 거일 수도 있잖아. 그치. 리벤지 하라네. 말이냐 이게? 왜 이기면 되잖아. 맘먹으면 이기지. 야 마음을 안 먹었을 뿐이지 내가 맘먹잖아. 마음을 좀 야야 너도 뒤져. 그래 그러니까 그 마음을 좀 먹으라고. 내가 마음을 안 먹었을 뿐이지 맘먹잖아. 다 뒤져 진짜로. 맘먹으면 너 까불지들 말어. 이러다가 진짜 이거 그래. 그럼 내가 성지고 캡틴 약간 이런 이미지였는데 나 그리고 주먹이 운다 때문에 너무 이미지가 그냥 아니야, 동네 아니야. 북이 돼가지고 아니, 완전 샌드백이 됐어. 아니야 오빠 1도 안 세 보여. 너 아가리 닥쳐. 너 주먹이 운다 해본 적 있어? 아니, 너 좀 치면 여자 키도 조그만 해갖고 이길 수 있어? 예? 마음을 안 먹었을 뿐이지. 마음 먹으면은. 아 오빠 그냥 집에서 입이나 털어. 그게 제일 세 보여. 아니 그래서 그럼 그것 때문에 기운이로 어디로 내리게? 야 잠깐만 얘 누구, 이름 누구지? 백크님. 넌 백크 컷이야. 백크선에서 컷이야 나는. 아니 난 몰라 저분 뭐 하시는 분인지. 자 그 누구였지? 기운이? 기운이 그래서 기운이. 어디까지 내리게? 자 기운이는 기운이도 뭐 저기 있었잖아. 네네. 큰 파도가 한번 지나갔잖아. 네 그럼요. 그 큰 파도가 지나갔었는데 그 이후로 어쨌건 자기 내실 다지고 계속 해오던 가족형 컨텐츠. 아 너무 좋지. 그 본인들과 이제 좀 우애가 있고 예전부터 그러니까 기운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인간관계에 있어서 옛날부터 알아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끈끈함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컨텐츠들도 하고 또 사실 기운이가 대단했던 게 버그를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최근에 한 방이 없다고. 기운이는 한 방이 있었던 게 뭔 줄 알아? 버?
버그를 했는데 그 버그를 계속 끌고 아 물 들어왔구나. 자기가 타이밍 아는 거야. 너 존나 졌잖아. 그러고 나면서 그 뭐 춤도 추고 그 뭐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아~ 비둘기 댄스 그런 거. 그럼 난 그게 진짜 감이라고 봐. 우리가 좀 배우고 배워야 돼. 근데 나는 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좀 떨어져야 된다고 봐. 지금. 현재도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조회수가 대단하더라고. 지금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진짜 BJ들이나 유튜버들의 진면모를 알려면은 한번 큰 파도가 지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게 진짜로 능력을 평가받는 거 아니겠어? 맞아 맞아. 그래서 너는 이제 평가를 새롭게 받고 싶구나. 나는 아직 근데... 나는 아직 마음을 안 먹었을 뿐이야. 진짜 마음 먹으면은 나도 아직까진 불씨가 있어. 자, 오케이. 자, 기훈이는 뭐 B 정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좋아요. 그리고 저 해줘요 저. 예, 최군 씨 갑시다. 예, 거기 있어요. 거기 밑에. 여기 오른쪽이요. 예, 그거 저예요. 최군. 이제 저는 제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니까. 냉정하게 갈게요. 아, 그럼요.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를 냉정한 거죠. 여기를 가세요. 예. 여기를 가세요. 왜냐면은 최고는 어그로를 잘 끌어요. 최고는 어그로를 잘 끄는 게 뭐냐면 아니 봉준이 똥 있잖아. 그거를 똥을 가지고 엄청 잘 저기를 해 보면은 아니 나는 그게 신기루였다니까. 지금도 살아남은 거에 대해서는 A야. 똥. 맞아. 아, 왜냐면은 똥을 엄청 잘 만져. 보니까 얘가 동잡이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얘는 해외 갔다 오고 나서 금이한양 해가지고 자기 솔방 할 때 8,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20,000명 찍으니까 야 최군 떴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었지. 다른 방송들 잘 안 보다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어라 신기루네.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 근데 맞아, 나도 애인 것 같아. 왜냐면 아직도 있잖아. 그러니까 잔잔하게. 고맙습니다. 그 봉준이라는 밧줄을 언제까지 물고 늘어질 건지 난 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밧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뭐 평생 그 밧줄 입에 물고 관짝까지 들어갈 생각이라서. 아주 좋은 생각이야. 나도 그럼요. 그런 생각이거든. 왜 그 좋은 줄을? 맞아. 그 좋은 줄을 왜 일부러 끊어? 최근 똥잡이 같아. 똥잡이. 네. 아, 새 똥구리라고 불러주세요.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해. 아이. 부럽기도 하고 똥냄새 잘 맡아. 똥냄새 진짜 잘 맡아. 예전에 세아랑 최군이랑 나랑 셋이 방송했었거든. 야방하는데 이제 주먹이 온다 그렇게 해서 뭐 10만 콘텐츠를 이제 그 BJ들이 찍고 나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거야. 뭐 철구업, 감스터, 무겁, 무겁이었고 근데 최군이 뭐라 그랬어? 야 그때 난 좀 약간 최군한테 실망했어. 카메라로 이제 방송하잖아. 얼굴 딱 이렇게 들이댄다. 아 맛있다. 똥 맛있다. 태연아 맛있지? 존나 웃었잖아 너 그때. 한심해서 웃었어. 네가 제일 웃었잖아 때. 아 똥이 맛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아 갑자기 2만 명이 몰려오는데 맛있잖아. 나 그리고 아까 이런 얘기 뭐 하는데 아까도 살짝 맛있었어. 봉준이 방중에서. 봉준이 방종에서 중간에 좀 온 거 있었거든. 진짜? 야, 그럼 우리 토크만으로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것도 똥의 영향이 좀 있는 거야? 아니야? 지금 방송 중이야? 아까 봉준아 몰라 오길래. 야, 이거 우리 순수아가리로 만든 시청자야, 이거. 우리 같은 뒷방 늙은이들이 계속 털어가지고 만든 맘딸이라고. 아, 미안합니다. 예상했니? 아, 몰랐어요. 아, 맘딸입니까? 그래. 와 근데 이렇게 두려운 만딸이 오랜만이네요. 순수 아가리로 턴 만딸이야 이거. 너무 좋아요. 우리는 불씨를 열심히 지폈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야 붙어라 씨발 만딸이 가자 하면서 어쩌다 이렇게 됐냐 씨발. 세월이 무색하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올해 두 번째 만딸이. 아 그러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후에. 축하드립니다. 힘들다. 똥을 안 받아서 그래. 아 얘도 한때 철구똥 겁나 받았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난 시청자 수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방송 능력은 진짜 뒤지지 않아. 아니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인정하니까 이제 네 입으로 그만 말해. 맞아. 진짜. 그러니까 되게 애정결핍이 생겨. 방송적 애정결핍이 생겼지.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사람들이 나를 왜 인정하지 않는가 그런 거. 나는 이제 개인 방송할 때 시청자들이 너무 까고 나를 깎아치기 하고 후려치기 하고 그냥 정말 뒷방 노인네 정말 그 늙은이 약간 그런 그걸 느낌 자꾸 보니까. 자기 입으로 말하니까 그래. 더 추적해 보여. 가만히 있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얘기해. 그래 좀 세워줘. 좋아. 홍구 갑시다. 홍구도 저는 최소 B 이상입니다. 네. 뭐 홍구는 뭐
아니 이 친구 착하더라. 아, 너 엄청 착해. 천사야. 생긴 건 조금 좀 무섭게 생겼어. 무섭게 생겼는데 난 좀 쫄았었어. 덩치도 엄청 크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햄토리 리액션 하면서 이제 막 방에서 쿵쿵쿵쿵 거리면서 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보면 존나 무섭게 생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지. 그리고 솔직히 진짜 아프리카에서 주먹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일 엄청 세잖아. 거의 그 종류급으로 다들 저 얘기할 정도로 피지컬도 대단하고. 근데 피지컬 떠나갖고 일단 스타크래프트 적이죠. 그렇죠. 예, 프로게이머 출신. 프로게이머 출신이고 또 대단한 업적을 남겼죠. 맞아. 예전에 그 세계 그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아, 발로 하는 거. 발로 마우스 잡아갖고 이렇게 끌딱끌딱 중국 선수 농욕했던 거. 그거 맞아. 나는 좀 올라가야 된다고 봐. 어디로? A로. A로? A로? 왜냐면 스타크래프트 그 발로 하는 것도 거의 다 하니까. 오케이. 왜요? 왜 갑자기 조용해져요? 아, 이 새끼. 아니, 서영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얘 말은 뭐라는, 아니, 발 스타를 온 국민이 아니까 급이 올라간다. 얘 기준은 좀 독특해. 아, 번역 좀 해줘. 그런 거야. 그런 거지. 너 말을 잘 못하냐? 나 원래 못해. 아니, 언어 능력 퇴화했네. 스타크래프트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아, 모르겠어. 뭐야.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아, 자. 철구 한번 니네가 해봐, 철구. 왜냐면은, 너랑, 너네는 빅을 주잖아. 너네가, 내가 봉준이를 얘기하고 니네가 철구를, 아, 같이 얘기해야겠구나, 어차피. 철구, 철구 어딨어? 철구는 나중에, 저기 여기 남순이 옆에. 맥킴이, 윤중이, 남순이 옆에. 야, 너가 마우스 좀 잡아서 좀, 아, 여깄다. 여깄다. 와. 나는, 솔직히 SS. 더블 S. 딱 감수 때 동일 선상이네. 왜냐하면은 아프리카에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나 근데 솔직히 이렇게 보니까 쯔야 그치 올려치기 같은 느낌. 그치. 그러면은 이게 맞겠다. 내가 봤을 때 이게 맞아. 어떻게 같은 생각을 했네? 그래. 왜냐면 이게 BJ로 얘기하는 거잖아. BJ로 얘기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영향력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방송 능력으로 평가하는 우리가 이제 그 저 같은 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임박. 동료 BJ의 어떤 그 저거 티어 정하기 이런 거니까 그리고 그쵸? 막 방송 봤을 때 와 저렇게 순간에 그 하는 생각하는 게 남다른 것 같아. 인방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 그치, 맞아. 맞아. 내가 한때 그 철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상징성이 너무나도 크고. 그치. 그 문화를 어떻게 보면 선도했다? 아, 선도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문화를 그 좀 그 첫 물꼬도 그렇고 철구 보고 방송 시작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나는 그냥 철구가 아프리카고 아프리카가 철구다.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해. 잠깐만요. 이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 왜? 아니 뭐 누구를 내려 누구를 올려 막 이러는데 여러분 이거는 아니지. 병진 새끼들. 이런 것 때문에 참 컨텐츠하게 그래. 그냥 닥치고 아가리 닥치고 보면 될 텐데. 나는 근데 저런 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거지. 근데 최군이 지금 몸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 왜? 예전에 뭐 K랑 방송할 때였나 언제였나? 방송하다가 야, 너 그 주인. 아니야. 아. 철구한테 아니야. 야, 너 그 주인 맨날 막 개소리 막 빵이 나고 뭐 그러지 않냐? 이러더라고. 소리 문제네, 소리. 아니야, 존나 유쾌하게 한 거야. 존나 안 유쾌하던데. 아, 너무 유쾌했어. 아, 너무 유쾌했어. 아니야. 야, 얘도 진짜 발언 수위 세다. 왜냐면 타비들 팬한테 나도 안 하거든. 누구 주인인가 나거든. 누구 주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청자들을 타비제이의 시청자들을 그 뭐랄까? 아니야. 누구 주인. 그러니까 뭔가 아니야. 종속돼 있는. 아니야. 왜 그랬어? 아니 그 유쾌하게 넘어간 거야. 유쾌하게. 장난친 거야. 그때 무슨 물타기 때문에 그랬니? 물타기가 아니고 그냥 장난친 거야. 네가 뭐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좀 막 극성이었구나. 아니야. 그냥 전자녀 하나랑 드립친 거야. 서로 주고받은 거야. 아, 근데 그래? 그것만 이렇게 된 거야.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서 멈추는 게 맞을 것 같아. 이 컨텐츠를 내 개인적으로는. 왜 뭐 누구 연락 왔어? 아니 연락 안 왔는데. 왜 왠지 좀 뭔가 이런 나락감지? 아니 나락은 나는 전혀 없어. 나락 갔으면 이미 나는 간 건데 뭔가 이런 채팅창을 보면서 뭔가 맞아. 웃기고 싶지가 않아. 그거 팩트. 사실 나는 지금 이거를 하면서 야 재밌겠다.
우리끼리 막 서로 까고 이렇게 하는데 채팅창을 보면 그냥 우리가 너무 뭐 의도랑 다르게 자꾸 이렇게 가니까 그럼 나 마지막 하나만 할게. 그 드립이 안 나와. 그 코트 이렇게 할게. 아니 그건 아니지. 미친 새끼인가.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야. 왠 줄 알아? 아, 그렇게 가라. 야, 나 진짜 상징적인 인물이야. 아, 그렇지. 오빠 너무 과거에 치우쳐 산다. 야, 이게 나야. 원래 난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내가 짱이라고 생각해. 야, 지금 나 같은 어떤 그런 정말 그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이런 시대의 흐름에 저기 없이 가는 BJ가 어딨니? 그렇지 않니? 이거 서윤이지 이거. 야. 내가 나 보라... 아니야. 이거 너 아니야? 얘기해. 야, 내가 보라야. 사람들이 너무 몰라줘. 야, 내가 지금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진짜 얘기해볼까? 나 진짜 정말 뭐 난 어디 대학교 들어가도 그러면 오빠가 그 정도라면 오빠가 SS라면 나는 이런 비행신. 난 여기야. 오빠가 SSS라면 나는 진짜 아니라고. 아, 왜냐면 서윤이는 너무 지금 멍청해. 아, 야, 난 얘가 어떻게 너 지금 34살이라 그랬니? 어. 야, 34년을 어떻게 이런 지능으로 살아갔을까? 아니 오빠도 마찬가지야. 오빠는 아는 척 너무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아는 척 너무 많은데 나는 사실 오늘 섭외를 할 때 이채희 누나를 섭외할까 아니면 서윤이를 섭외할까 했었거든. 내가 그러면 차라리 니네 상식 여자 BJ들 중에서 입 잘 털고 뭔가 좀 가식없고 이런 사람 섭외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딱 떠올랐었거든. 근데 말을 존나 못해. 족같이 못해. 아니 오빠 모르는 것도 존나 많고. 아니 근데 모를 수도 있지. 모르는 게 죄는 아니지.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잖아. 근데 오빠는 뭐가 문제냐면 올려치기가 너무 심해. 그리고 자기애가 너무 심하다. 책도 안 읽으면서 존나 아는 척이 너무 많아. 그래? 그것도 지식이 한 요만한 건데 그거 아는 걸 다 꺼내는 느낌이라. 그래, 내가 좀 고쳐보도록 할게. 재미없다. 야, 너 말 10초 이상 하지 마라. 자, 그래, 알겠어. 죄송합니다. 요거를 계속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론은 제가 여기 있는 걸로 할게요. 네, 윤태훈 최고. 제가 짱인 걸로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네네. 윤태훈 최고. 아, 진짜 내가 인성만 좋았어도 이 새끼도 다 잡는 건데, 맞지?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넘어가도록 하고. 자, 갑시다. 이제 다음 컨텐츠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 좋네요. 어우, 새벽 2시에 두 번째 컨텐츠. 근데 이게 왜 넘어갔냐면은 딱 그냥 정해놓고 할게요. 여러분, 너무 진짜 극성이야. 진짜로. 내가 예상한 거보다 너무 더. 그래, 누구 올려, 누구 내려, 지랄들에. 이런 걸 좀 고쳐야 되는데. 너무 극성이야. 또 이거 아주 이간질 존나 할 거 아니야. 개새끼들. 질린다, 질려 아주. 저지랄들 하는 거. 뭔가.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자, 다음 컨텐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입 좀 털어. 뭐 할 때도 얘기 좀 안 되면 방제. 얘, 야, 진짜 너 지구력 쓰레기다. 너 원래 아니, 오늘 방송 두세 시간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왜냐면. 왜? 왜 그래, 갑자기? 과연. 아닙니다. 너무 좀 아쉽네요. 예, 사실 나 이거는 내가 야 이거 재밌겠다 막 우리 막 얘기하고 이렇게 고생 많이 해서 준비한 건데 아 좀 아쉽네요. 예, 좀 더 좋지. 아 왜냐하면 난 그거 같아. 코트 오빠는 지금 시간에 활발하다면 최고 오빠는 지금 시간에 잘 때니까 졸린가? 사실 저는 지금 한잔 할 때죠. 사실 지금 술을 안 먹어서 지금 한잔 할 텐데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가시죠. 아 텐션 떨어져. 가시죠. 내가 봤을 때 핸드폰에 뭔가 아니 없어 아니야? 없어 나 이거 그 상식 좀, 퀴즈 뭐 하려고 불편하대? 아니야 아니라니까. 왜 그래? 아니 전혀 안 불편해. 그냥 안타까워서 그래. 그냥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채팅창에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아니 전혀 없어. 아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아 진짜 전혀 없어. 넘어가. 하늘의 맹세고 아니 전혀 없어. BJ분도 제 참 죄송합니다. 그 아니야 제가... 죄송할 게 없대. 이거 아니야? 난 상관 없는 거 아니야? 쟤는 아니야. 괜찮아? 진짜 하늘의 맹세고 아니고 나는 그냥 철저하게 채팅창을 내가 계속 보고 있었잖아. 보면서 느꼈어. 뭐? 참 약간 너 그 아 나 이제 이해했다. 얘 그거네. 좀 염증이 나버린 거네. 조금
이러니 뭐 안 하지 딱 생각 들었어. 아 이러니 안 그러니까 하지. 나는 조금 나는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계속 이어나가려는데 얘는 삐져버린 거야. 삐진 게 아니고 씨발 삐졌네. 삐돌이로 몰아가 또. 아 그래 삐돌이 돼도 돼 상관없어. 근데 와 나이 먹어서 그래? 근데 얘만큼 타비제이들 존중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 나이 먹어서 나야 뭐 사실 뭐 그런 거 별로 없으니까 그냥 막 갈라고 막 그냥 갈라고 오늘 그냥 이렇게 막 털은 거지 사실은. 오빠 나가. 재미 주려고 그런 거야. 재미 주려고 그런 거야. 그럼 다 알지.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준비한 거.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예. 자 다음 컨텐츠는 뭐냐면은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그럴게요. 둘이서 잠깐 아니 아 뭐야 서윤이 혼자서 아 이 새끼 말 존나 못하는데. 아니 한 명씩 갔다 와. 아 진짜? 너 말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아니 앉아. 아 그래? 아, 아니 나 혼자는 나도 불안해. 아 금방 펴 금방. 야 몇 명 본다. 안돼 안돼. 오케이. 셋이 같이 피라고. 아 근데 그거는 싫어. 19세 걸기 싫어. 19세 걸면은 좀 나가니까. 맞아 맞아. 어 그지. 아 따로 따로 피고 오면 되지. 뭐하러. 야 여기 무슨 안개 뭐냐 여기. 아, 야, 좀 날씨가 요즘 너무 저기야. 아니야, 여기. 근데 재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 아, 근데 오랜만에 오빠랑 얘기하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 왜냐면 원래는 오빠 내가 말한 거 막 삐지고 그런 거 아니지? 어, 나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막 나중에 아, 서윤이 2년 존나 망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 아니지? 이것도 쌓아두면 안 돼? 나 자, 그냥 방송이야. 서윤아, 내가, 서윤아,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너는 내 관심 밖이야. 아 다행이다. 어? 아니 오빠 왜 이렇게 쌓아둘까 봐. 아 뭘 쌓아도 야 아니지. 네가 깐 게 네가 나 깐 게 깐 거냐? 막말로 아, 얘기해서. 그지? 내가 토크온에서 약발방하면서 처먹는 욕이 훨씬 많은데. 아니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 아 이미 삐졌네. 아니 안 삐졌어. 뭘 삐져. 삐질 게 뭐가 있어. 그지? 어. 아 근데 난 이 오빠.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아 그러면서 뒤돌면은 나는 너를 좀 씨발려. 아니, 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서현아 나는 좀 널 좋아했어. 아 그래? 어 아 진짜로. 아. 나 옛날에 그래도 내가 좀 살 많이 없었고 또 캠방 탐방 다니던 시절에 널 엄청 좋아했어. 아. 어 그러니까 아까 진짜로. 예쁘다는 얘기 계속하더라. 아 얘 진짜 좋아했었어 내가. 아 진짜? 나 너 처음 본 순간도 기억해. 넌 기억 못하겠지만 봉준이 집 앞에서 너를 처음 마주쳤어. 오. 차 타고 와가지고 차에서 이렇게 딱 날 쳐다보더라고. 어, 너무 누구지? 순간 누구지? 서윤인 거야.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어? 그래서. 이미 뭐 지나가 버린 사랑 아니겠어? 아 혼자 사랑했나 보네. 아 일단 담배 피고 와. 아무 말이 나는 거야. 아니 근데 오빠 어울린다. 뭐가? 차이는 그런 거. 잘 차이고 왔네. 아, 아 어, 그래 그래. 나 담배 한 대, 쌈배 한 대 나도 딱 그래, 피울게. 그래 쉬고 와 쉬고 와. 야 너 너무 그러지 마. 그만. 아니 근데 나는 옆에 있는 사람도 텐션 떨어져 개새끼야. 아니 근데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좀 멈췄어요. 아니 여러분들 왜냐면은 딱 봐도 이게 다음 콘텐츠도 있고 한데 이거를 계속 가기에는 너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내 개인적으로 쿤단 내렸어요. 아니야 오빠 내가 봤을 때 오빠 아 머릿속에 뭐만 있냐면 아 집에 가고 싶다 밖에 없는 것 같아.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 나는 지금 오늘 재밌게 하려고 왔는데 뭔가 그래서 난 잘 끄는 것 같아. 잘했어. 어, 잘 끄는 것 같아. 잘 끄는 것 같고 저희 다음 준비한 거 또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술을 안 먹어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난 너무 좋아. 아니 좋은 목소리가 이러지 않잖아. 아니야. 난 지금 되게 편해. 아 지금, 근데 좀 편하긴 해. 진짜 편해서. 왜냐하면 이게 편한 사람들이랑 있으니까 편해. 편해서. 다음 거도 오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 뭔가? 다음 콘텐츠가 이제 준비가 됐나? 난 몰라. 나는 그거 보고 그 얘기 BJ 그 뭐야 유튜브 그거 따줬잖아. 그거 보고 왔거든. 아 저 바보 같지 않습니다. 술 먹방? 아 근데 저 술을 잘 못 먹어가지고 나 술 먹방을 원래 안 하잖아. 너 술 원래 안 먹잖아. 나 술은 맛이가 없어. 술은 뭐 맛으로 먹나? 그럼 왜 먹어? 분위기지. 먹으면은 뭔가 이렇게 감성적이고 이게 젖잖아. 오빠 나이 먹었다. 왜? 그런 거 같아. 나이 먹었지 36인데. 아 진짜 텐션이 뚝 떨어진다. 아니 난 지금 계속 같은 텐션이야. 아 그런 거 같은데? 처음부터.
3초 오디오 비면 안 된다고. 뭐라도 말해봐. 아니 근데 뭐 콘텐츠 들어가면 얘기하면 되지 않아? 야야 반응 좋아. 내 표정이 둘 다 썩어 있네. 아니 뭐 왜 그래? 어. 반응 좋구만 왜 그래? 자. 자 우리 이제 또 다음 콘텐츠도 네. 할 텐데. 네. 원래 근데 합방이라는 게 사실 아프리카에서 합방을 하면은 뭐 두세 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조금 길어지는데 아무래도 이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제 시간에 지금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최근 말이 맞아. 최근 말이 맞아. 자, 다음 컨텐츠 갈게요. 다음 네. 컨텐츠는 뭐냐면은 그거 아세요? 아, 얘 모르지. 뭐 아, 말을 뭘 아냐고 물어볼 때 얘는 자꾸 기피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아니, 몰라. 너무 몰라. 아, 알 수도 있어. 유튜브도 안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넌 너 말고 관심 없지. 그런다니까. 아니 오빠도 오빠 말고 관심 좀 꺼.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재미가 없잖아. 뭐가 재미없는데? 자 볼게요. 자 뭐가 있냐면은 저 그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 바퀴달린 입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바퀴달린 입이라는 그 저 누구죠? 터키즈 그러니까 트루키에즈 지금 이제 이용진 형님이 하는 이제 쌍두마차인데 지금 유튜브에서는 거의 그 버라이어티로는 투탑이죠 거의 제일 잘 나가는 탐한 애들죠. 예. 그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그 논제가 있어요. 그 제목 그 주제가 있으면은 닭전 닭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좀 이제 얘기를 좀 털어보는 그런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주제 랄프가 좀 저기 좀 줄래? 링크 좀 줘봐봐. 조회수가 거기는 뭐 올리면은 터지죠. 그러니까. 이게 아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는구나. 그러니까 잘 나가는 거 위주로 요즘의 트렌드. 아니 그거 근데, 잘 나가는 게 어디 또? 그러니까 봐봐. 최군이랑 나는 그래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트렌드를 계속 쫓는단 말이야. 요즘 뭐가 있고 사회적인 이슈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야 방송에서 털 것도 많아지는데 이 새끼는 전혀 없는 거야. 너 방송 켜고 뭐하니? 무슨 얘기하니? 스타 안 돼? 그치. 아니 오빠가 트렌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요새 아프리카 스타 다 하는데 둘이 안 하잖아. 안 하지. 그게 트렌드가 떨어지는 거지. 왜 나한테 트렌드가 떨어진대? 야. 맞잖아. 할 말을 잃어버렸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몰라. 그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 몰라. 오빠가 몰라. 아프리카판에 돌아가는 걸 오빠가 몰라.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라는 거야. 아니 야, 요즘 미디어 매체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데 유튜브도 있고 트위치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아니 지금 아프리카에서 돌아가는 판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잖아. 아니 그러면은 유튜브로 하세요. 지금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맞잖아. 서윤이 말도 틀린 건 아니다. 그래, 그러니까 너무 아프리카, 그지? 서윤이 좀 너무 친 아프리카 쪽이고, 우린 좀 대외적으로 좀 관심들이 많잖아. 많이 보죠. 네. 골고루. 아니 그렇다고 유튜브는 아니잖아. 유튜브가 뭐가 아니야? 넌 네가 처망했으니까 유튜브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막말로 얘기해서 네가 유튜브 신경 써서 유튜브 잘 되고 그랬었어 봐. 너 돌아가는 것도 알고 유튜브 촬영도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상경 많이 했을 걸. 아무래도. 넌 잃었으니까 네 채널을 잃었으니까 그런 거지.